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2면 어간에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13장에서부터 길게 27장까지 연결되는 열방의 심판과 또 세계에 대한 심판은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고린도 후서 10장에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대적들을 처부소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나 권위나 가치나 운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개입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 더 가서 그 잘못된 것을 다 꺾고 하나님 이외의 가치나 기대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일에 이런 심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무너뜨리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환난, 재앙, 고난,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만 당신의 경쟁자들이나 혹은 잘못된 길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 질문이 성립합니다. 예수를 보내어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어버린 방법으로 사망을 깨뜨리시는 그 일은 다만 힘의 힘겨루기거나 상대를 제거하여, 경쟁자를 제거하여 가지는 승리와는 완연히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심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각게 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되는 성경의 이 고난에 관한 놀라운 증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인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순종을 배우게 했다. 그리하여 온전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결과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역사적 유산, 정서적 유산이 명분적인 이해가 앞서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순종이 자체로 명분과 가치를 가져서 순종이 말하자면 통로, 받아들이는 입구, 관 이런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 자체가 가치가 돼서 우리에게 외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구, 어떤 명령, 어떤 약속을 받아들여 나를 채우는 것이죠. 우상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치로 삼고 궁극적 권위로 삼는 것을 깨부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가지 못하게, 거기에 절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요구하시는 궁극적 승리, 가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고난으로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 자체로 이제 가치가 되어 순종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실제로 순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순종이라는 것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날라오는지, 그리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이 일이 성립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은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우선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은 영광과 가치가 대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교회에서 애들 울음소리 나는 게 제일 기쁩니다. 그 설교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다 큰 사람 10명이 아멘 하는 것보다 애 하나 우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마음껏 울리십시오.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복된 승리로 가는데 영광과 대등한 가치로 고난이 존재한다, 요구된다 라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걸 로마서 5장에 가면 얼마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절과 2절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화평, 영광, 그리고 동등한 차원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환난이 소개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약속, 지위, 운명, 현실, 하나님과의 화목, 영광된 운명으로 갈 것을 아는 즐거움, 그리고 환난입니다. 우리로서는 환난은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환난은 좌절이요, 고통이요, 불만이요, 실패요, 슬픈 일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소개되는 환난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주어진 동등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해서 성경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말들은 사실 이 설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힘을 다해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다 낙심하고 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인내가 환난 뒤에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도망갈 길이 없어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대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없죠. 망신스럽고 그저 창피하고 숨어 다니고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념하게 됩니다. 연단이 나오죠. 익숙해집니다. 남들이 뭐 이상하게 봐도 그러려니 하고, 뭐라 그래도 뭐 별로 상처 안 받고, 그게 어떻게 소망을 가는가, 어떻게 완성, 하나님의 완성, 영광의 완성을 가는가, 그 말이 안 되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 길에 연속성이 없는 이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가는가, 증거는 이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5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를 몰랐고 필요를 몰랐고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버렸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환난이 뭘 하는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과 낙담과 이게 뭔가라는 비탄에 젖어있는 인내, 그리고 그게 다 체념화되고 그냥 자존심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소망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가 모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으나 우리가 그를 죽이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으로 구원을 뒤집은 것 같이 환난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밤낮 따지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라는 것보다 훨씬 큰 예수에게서 증거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와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가 우리에게 대접을 받거나 우리와 무슨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의 무슨 호의를 보이거나
난 아무 근거도 없을 때 모두가 다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그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환난은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나라가 붕괴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존 질서가 깨지고 불안과 공포와 비참한 비극들이 역사에 반복된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이, 굶주림과 비참함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슬아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좀 난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손해보지 않는 일이요, 적극적인 일을 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니 이어서 구조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극진함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예수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로 구원하고 우리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부활시켜 우리가 그를 죽인 죄에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고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죽음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만났을 때도 최악의 결과밖에 만들 수 없을 때도 구원과 화목과 영광이라는 약속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관계로 묶으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굉장한 기적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동일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증거된 것이 역사상 무엇이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세계 역사를 어느 운명으로 끌고 가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역사와 세계가 누구 손에 있고 어떤 자비와 능력과 긍휼과 거룩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면 무슨 고난이 오든 어떤 억울한 일이 오든 뭐이 겁나겠는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주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독특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주들 놓칩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최고의 핵심되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 시돈과 두로의 심판에서 보는 환난과 고난이 하는 일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자신을 만들고 채우기로 하는 것, 그 복종이 어디까지 나온다고? 죽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높입니다.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준 가치, 찬송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주시는 것의 영광을 온 세상이
모든 창조 세계가 감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지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가치 속에서 세상과 벌벌 떨고 만나지 마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적 요구들이 가지는 현실적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자고 하는 것 말고 성경이 하자는 것 하십시오. 그게 복종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죠. 믿음을 꺼내놓고 힘을 달래는 것이요, 믿음을 꺼내놓고 안심하게 해달라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가자는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오시면 이 문제는 에베소서에서는 대단히 큰 그림으로 교회와 성도의 운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 환란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에베소서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도 세워진 궁극적인 그 특징이 책임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기는 명예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한 그런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무슨 다른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부른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3장에는 이 일을 이렇게 멋진 기도로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4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문에 얼마나 성경에서만 쓸 수 있는 큰 단어가 동원되는가 보십시오. 다시 볼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18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이런 기대가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기대가, 이게 정당한 기대입니다. 우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것에 목을 맵니다. 이거 크게 가지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부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요,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여러분을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과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따라오고 부러워하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기적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인생 된 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충성과 그리고 자랑으로 살겠노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